성령과 구원 가보겠습니다. 성령과 구원 강의 19번이죠.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그때 복음의 비밀 얘기할 때도 얘기 나왔었겠지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따로 설명 한번 또 드리려고요. 이런 챕터 마련했습니다. 제가 먼저 정리해 놓은 글을 한번 보죠. 예수님 핵심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자신을 내려놓아라. 예수님 가르침에 있죠. 자기를 부인하라. 저희 식으로 뭘까요? 몰라 하라는 거죠. 내 에고를 몰라 좀 해라. 자기를 부인하라가 에고를 없애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좀 내려놓아라. 홍익학당 실천 지침에도 있죠. 에고를 내세우지 말라. 에고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자지. 에고를 없애자가 아니에요.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자. 이 말은 내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도 있지만 나를 좀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하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한 점 의심 없이 믿으며. 이 부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구약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본인을 I am으로 소개하잖아요. 영원한 현존입니다. 영원한 현존. 여기가 영이에요. 영원한 현존인데 어떤 현존이냐? 나의 현존이에요. 이 영 자리에서 육을 빚어서 혼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이죠. 그러면 성부, 성령, 성자는 어떻게 되냐? 요 영이 사실은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흙으로 육을 빚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혼이 하는 작업은 그 지정의, 알고, 감정 느끼고, 소망하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자, 그런데 이게 성령이, 나의 영이 사실은 성령이다. 그러면 이 혼이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영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자녀여 성령의 자녀라는 걸 알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못 알아볼 때도 보세요. 이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영이 결국 성부의 영이니까 성부잖아요. 이 영의 근원은 성부요. 성부의 영을 받아서 온전히 혼과 육을 빛나게 하신 진정한 빛의 자녀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가마를 가르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라는 건 성령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분을 믿으면서 하나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나를 좀 내려놓고 저 하나님과 나를 좀 믿어라 이거죠. 인자이신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성부의 영, 성령 그대로 혼과 육을 경영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이 불이라면 불타는 쇠공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차갑게 식어있는 쇠공이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불을 찾아보자 이거죠. 우리 안에 성령은 이미 임해 계시니까. 그런데 그 방편으로 지금 밖에 있는 하나님과 밖에 있는 성자 그리스도를 먼저 믿자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모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요 성부의 영이지만 그래도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 영인데, 한 성령인데.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자와 밖에 있는 성부를 먼저 믿고 성령도 밖에 있는 줄 알고 믿고 시작하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도 영을 각성하게 돼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건요. 혼이 지정의, 내가 아는 거, 내가 기쁜 거, 슬픈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떠드는 게 아니라 혼이 영 안에서 쉬는 게, 안식하는 게 진정한 영의 기도입니다. 영 안에서 안식하기,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영 안에서 안식하기, 영으로 기도하며. 이거 적어두세요. 영 안에서 안식하기,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안식하기,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혼이 뭐 좀 안다고 떠들지 말기, 자기 기분으로 떠들지 말기, 자기 욕심으로 떠들지 말기. 그러면서 뭘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냐면, 내 욕심의 소망 말고 진정한 소망은 뭘까요? 성령을 각성하고,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는 십자가의 진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이 십자가를 나도 감당하겠다 하는 게, 성령을 각성해서 그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닌 그 마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닌 게 뭐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둘이란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좀 내려놓고 몰라 하시면서, 자, 자기를 부인하고 몰라. 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하세요. 몰라. 예수님. 예수님 자비를,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의 기도. 예수님만 하셔도 돼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예수님이라는 성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구현하려면 예수님이 쓰신 방편이 나를 믿으라 했죠. 내가 책임지 마. 나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쉬어보자고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둘이란 생각 안 하고 몰라 하면서 예수님하고 그냥 존재만 하시면 여러분은 누구나 I am, 나의 현존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나의 현존. 거기가 성령의 현존이고, 그게 그대로 성부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자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성령 안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과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게 그리스도가 따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진리가 그대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된 거지. 그런데 아버지의 진리는 어디에 새겨져 있냐? 성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현존만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알고 보면 사랑의 진리.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정의의 진리입니다. 거기에 안주하라. 그는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하여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며, 살아서 그대로 성령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며, 칭이 성화 영화니까, 칭이 성화를 지금 설명했죠. 성령을 깨달으면 칭의고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안주하면은, 진리에 안주해서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 그분은 성화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살아서 영생을 얻어라.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에서 반대하는 도마복음의 내용이 살아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기존 교회에서 못 받아들이십니다만, 저는 그게 요한복음에도 이미 나왔다. 살아서 날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미 이때 영생을 살아서 얻으라는 말이 이미 나왔다고 보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제가 주장해 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 확장될 것이다. 여기 관련된 주제들의 구절들을 쭉 뽑아봤어요. 오늘 나눠드린 게 다는 아니에요. 19번에 또 그 구절들 순서를 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믿으라 하는 방편을 쓰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가지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성자들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나무아미탑을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또 그 망발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그대로 구현하신 진리의 화신으로서 나를 믿으라고 한 겁니다. 또 다른 진리의 화신들도 있어요. 이 땅에는 성령의 구현자들이 많아요. 그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높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천이라면. 다만 다른 진리의 화신들인 성자들도 성령 그대로 사신 분이라는 거, 사랑과 정의의 진리를 구현하신 분들을 매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갈 소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기독교의 교리만 따라야 된다, 이런 발상들은요 되게 몽매한 발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 믿어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다른 성자는 배격해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성자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사실은 성령 받아서 그 자리에 가신 거다. 그냥 성령의 구연자로서 예수님이 성자가 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본질에 집중하자고요. 자, 한번 제가 그런 믿음의 문제, 칭의, 성화, 영화의 순서로 성경 구절을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의 5페이지까지는요. 믿음,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고 칭의, 성화 쪽입니다. 영화 쪽은요. 또 다음에 자료 나눠드릴게요.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이것도 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홍익학당 구독자가 10만이 된 날이라 영롱하네요. 구독자 10만 명. 요, 좀 이따 저 파티도 해야 되니까 오늘 이거 진도 다 나가기 힘들 거고요. 나눠드린 교재. 한번 미리 보시라고 나눠드렸어요. 칭의,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에 관련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예, 칭의 성화까지는 지금 나눠드렸어요. 한번 보죠. 마가복음 11장 23, 24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산한테 바다에 빠져라. 황당한 말이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의심 안 한다고 그대로 될까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에고가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산더러 바다에 빠지란다고 해서 내가 의심 안 했다고 해서 빠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그 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렇게 선언하라. 이런 내용들이 요즘 그 시크릿 같은 데서 그런 류에서 믿으면 이루어진다 류에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뭐가 있어요? 전제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한 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점 의심하지 않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외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외쳐야 되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걸 외칠 수 있나요? 지금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이거는요. 극단적인 예를 예수님 외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외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외쳐야 되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걸 외칠 수 있나요? 지금 산더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 아니라면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한 점 여기 있잖아요. 조건이. 내가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유행하는 그런 믿으면 이루어진다의 그쪽 류에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 말하지 않았냐? 뭐든지 기도하라고.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뭐든지 빌어도 좋은데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싫어하시지 않을 거를 빌어야죠.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요게 빠지면 그냥 요즘 뉴에이지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크리스천의 자부심이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예. 일반 뉴에이지류랑 달라요. 성인의 가르침인데, 성자의 가르침인데 뭐가 다르냐? 무엇이든지라는 거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싫어하시지 않을 그 무엇이든지 개인 욕정으로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마음으로 비는 거를 하느님이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에 맞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믿어라. 아니, 아버지가 안 들어줄 일이 없는 거니까.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안주하면요. 엄청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긍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도 같이 불타올라서 긍정 덩어리가 돼요. 그때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정으로 선포를 하면은요. 벌써 아버지랑 이견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튕겨버려요. 네, 한 마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그럼 여러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 뭐든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 이웃을 위해서. 그때 얼마나 내가 당당해요. 양심 안에서.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요, 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안 하니까 얼마든지 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다 기도 되던데요.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 영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닐 거예요. 또 하나님 영이 아주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욕심이 51% 이상일 거예요. 아버지 가만 계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식의 기도에서 혹시 이루어지더라도 그건 아버지를 쥐어짜낸 거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 말고 내 뜻대로 이루리라 하고 사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자, 그리하면 그대들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이때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면 오해 여지도 많은 구절인데 왜 말씀 제가 드리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신법을 해놨어요. 받을 줄 알고 믿어버리라고요. 아예 받은 줄 알고 그냥 믿어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기도할 때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아버지 지금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뜻을 구현하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뭐든지요. 꼭 성령만 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성령이 필요하면 아버지 성령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더 제대로 하실 수 있다면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아버지,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상의 천국을 확장하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빌면서 그대로 아버지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실감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해라. 그러려면 얼마나 요 기도 내용이 양심에 정당한 거겠어요. 그런 확신이 생기려면. 양심에 털난 사람 아니면 이런 기도할 때 당당해야 되거든요.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맞는 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이루어질 일이 없겠죠?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 될 일이야. 아버지 뜻에 맞는 일이니까, 아버지 뜻에 맞으니까 당연히 될 일을 기도하시라고. 받은 줄 알고. 자, 그러면 실제로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아들아, 그거보다는 이게 더 이롭다 하고 틀어버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줄 알고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 감안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더 얹어서 선물로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히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받아라. 단, 빌 때는 받은 줄 알고 빌어라. 실감나게 빌어라. 실감나게 빌어라. 기도하라. 간구할 때는 실감나게. 이미 아버지,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간구해라.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이 아버지가 주신 건 줄 알고 감사히 또 수용해라. 저는 이런 자세가 일단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대들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 될 것이다에 꼭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기보다 그럼 아버지가 무슨 종입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하는. 아버지가 아버지 뜻에 맞으면 반드시 이루어줄 거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구절이라 설명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니,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14장 13, 14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하나님 이름으로 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막연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성자는. 성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혼과 육을 지닌 성령이니까 나 봤잖아. 그럼 나를 믿고서라도 한번 기도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줄 거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나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바로 아버지한테 기도 못하면 나한테 해라. 그럼 내가 사실은 이루어준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이루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때도요. 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신뢰가. 뻘소리 하진 않겠지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에 맞는 거를 기도하라. 그럼 너무 고차원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밥 좀 주세요. 이것도 아버지 뜻에 맞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내가 아버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외치세요. 그런 거 기도하세요. 받은 줄 알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욕심나는 거 있으면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버지 저 이런 거 욕심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좀 민망하면 요거 덧붙이세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요 잔 치워주세요. 근데 민망하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그래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요 구절만 어떻게 예수님도 얘기하시다 보면 세게 얘기하실 때 있을 텐데 딱 그것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랬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아버지 뜻에 맞게 기도하신 거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도 되지만 예수님도 됩니다. 예수님이 또 사도들한테는 성도들한테 주님이니까. 자, 이런 구절이요. 불교의 나무아미타불만 외면 극락간다랑 통하지 않아요? 나무아미타불만 외면 극락간다는 발상과 주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기독교와 불교 중에 정토정은요. 엄청나게 닮아 있습니다. 아미타불 이름이 무량수거든요. 무량수, 무량한 수명, 그리고 무량광, 무량한 광명. 그럼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되는 예수님의 그 존재가 뭐죠? 사실은 영생, 빛과 생명이에요. 생명과 빛. 생명과 빛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상 이름이에요. 빛과 생명. 그걸 맡으신 분이에요.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이름만 되면 극락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가요. 신기하죠? 너무 많이 닮아 있죠. 그렇다고요.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 얘기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그대들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생겨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처럼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그 믿음이 너를 고쳐준 것이다. 저 병을 고쳐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전도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방법은 뭔가? 예수님이 분명히 나 믿으라고 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단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려고 하고 양심에 부합하게 하려고 하세요. 양심에 찜찜한 건 빌지 마세요. 여기 제 얘기 같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답이.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실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I am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있죠. 몰라 하세요. 몰라 하면 내 이름 내려놓고 몰라 하고 내 이름 내려놓고 존재하시면 성령의 현존입니다. 몰라 하고 현존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보세요. 그 다음 바로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되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남 좋은 거 기도하라. 너 좋은 거 말고 남 좋은 거 기도하라. 양심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기도를 하라. 어떻습니까? 그럼 벌써 예수님의 바로 그 밑에 제자급들,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런 얘기가 다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보실래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하나님이? 그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는 욕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사심으로 구하니까 안 되지. 이해되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사도 바울이랑 입장이 같아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양심에 맞는 걸 구했으면 됐지. 왜 안 이루어져? 아니,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하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뜻에 맞는데. 근데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는 안 이루어지죠. 그걸 이루면 오히려 죄악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줘요? 욕정으로 쓰려고 구하는데 그걸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등신입니까? 그걸 왜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도와요? 공범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 볼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수고하고,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나 믿어라. 나랑 하나가 되라. 나랑 연합해라. 그럼 그대들 다 편히 쉴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지금 성령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온유, 겸손은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나는 성령 그대로 살아가는 이 소리입니다. 성령 그대로 살아가고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멍에, 유대인들한테 멍에라고 하는 건 계율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율법이 있습니다. 멍에가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 멍에는 가볍대요. 내 멍에는 가벼워.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여신 분이라서 새로운 언약은 가볍다는 거예요. 내 새로운 언약에서 제시하는 계율은 가볍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 나의 멍에가 뭐겠어요? 사랑하라요. 새 계율을 하나 주신 게 사랑하라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는 계율, 나의 실천 지침을 따르면서 나랑 하나가 되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그대들의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늘 성령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주는 평안 듬뿍 누릴 수 있다. 바로 내가 성령 받게 해줄 거다. 나의 멍에는 너무 쉽고 내 짐은 가볍도다. 그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성령 받게 돼 있고 성령 받으면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에고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성령과 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몰라 하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몰라 하고 계신 게 사랑입니다. 내 거 안 하고 몰라 하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면 그대로 사랑이고, 그 상태에서 현존하시면 그대로 성령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는 거고, 실천을 하면 그대로 사랑이 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나랑 하나가 되라 이겁니다. 멍에 얘기를 하신 거는요, 나랑 하나로 연결되자 이거죠. 내 멍에 매라. 뭐, 내 멍에 메고 내 짐 좀 끌어달라. 근데 그 멍에 짐 되게 가볍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지켜라. 성령 안에서 사랑하랍니다. 이것도 성령 안에서 사랑하라. 나를 통해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부, 성령과 성자와 하나가 되어라.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도 삼위일체라고 했죠. 제가 성부, 성자, 성도도 삼위일체가 됩니다. 삼위일체 되자 이겁니다. 사실은 성도한테. 자,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눈에 보이는 성령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더 쉬우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거를, 내 힘든 것도요, 예수님이 맡아주세요 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 맡아주세요. 예수님 맡아주세요 하고, 몰라, 예수님, 몰라, 예수님 하면, 나는 몰라 그러면 내 짐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한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하고 맡겨달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예수님 할 때요, 더 할 말이 없고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된 순간 성령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하고 나랑 예수님을요, 둘러보지 마시고 몰라 하고 존재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하게 쉬는 그 평안이 와요. 성령이 주는 평안이 와요. 그때 보면 나다 남도, 나다 남이다도 없고 오로지 현존할 뿐입니다. I am 상태가 돼요. 하나님 상태. 그때 이 하나님 상태에 머무는 게 평안이고 안식이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멍에 메고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일단 예수님한테 짐 맡기고. 여기 예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별 얘기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한, 2000년 전에 그 친절한 설교를요, 실전 팁을 그대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같은 글을 보고 또 막 그런 맹신자가 되고, 예, 그런 과격한 성령 받지 않은 바리새파의 후예같이 구는 그런 과격한 크리스천들이 되는 거는,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고, 성경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뭐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세속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좀 실감나실 거예요.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다 우글거리는 건 사탄의 종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분, 예수님과 진짜 하나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이미 이쪽 사탄 쪽 소속이지 하나님 소속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되게 쉽지 않다는 게요, 성경만 보고 예수님을 이해한다고요? 실제 빌립은 예수님을요 3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빌립이 겨우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이제 예수님하고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우리들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도대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왜 안 보여주십니까? 아버지 보여주시면 바로 믿을 텐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러면 우린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빌립이여, 내가 그대들과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도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성령인데 나를 보고 성령을 못 봤다고? 내가 뻘짓했냐? 이런 거죠. 황당하네. 빌립이 이리 와, 이런 거죠. 좋은 말은 이미 끝났다. 이리 와. 이리 와. 더럽게 깝깝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지금 타는 불덩이랑 같이 지내놓고 지금 추웠단 말이냐 그동안, 이제 이런 거죠. 얼마나 식어 있었으면 이렇게 그 불타는 쇠공과 함께 지내는데 조금도 달아오르질 않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 본 거다. 나를 보고 뜨겁다고 느꼈으면 이미 그 뜨거운 불인 그 성령을 느낀 거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불타는 쇠공인 예수님 옆에 갔더니 뭔지 모르지만 뜨거워요. 난 원래 차가운 맛으로 살았는데 쇠공이 예수님 옆에 갔더니 뜨거워요. 그러면 그 뜨거움은 뭔데요? 예수님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온 거지. 예수님 옆에 지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양심과 사랑을 느꼈다면 그건 뭐예요? 온전히 예수님께 평안과 그 양심과 사랑의 진리를 느꼈다면 그건 아버지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나 만나서 조금이라도 뜨거웠다면 너 아버지 만난 거야, 이거예요. 이게 불타는 쇠공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랑 너 놀았는데, 아니 노가리만 깠어도 나한테서 그 평안과 진리가 안 느껴졌다고, 이거죠.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본 거야.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자식아, 이런 거죠. 행간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자식아, 막 이런 거를. 깝깝하셨겠죠. 왜냐면 이 상황이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상황이었거든요. 아, 이제 오래 지냈는데 이러면 깝깝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결국이요, 요한복음 보면요, 결국 제자들을 예수님이 강제로 설득해냅니다. 결국 제자들이요, 아, 예, 아버지 알겠네요 하니까, 아버지 얘네들이 알았답니다 하면서 뭔가 쥐어짜내세요. 왜냐면 뭐 시간은 없고 제자들은 각성시켜야 되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학당을 열어서 이제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들이 막 그 뭔가 좀 침체돼 있어요. 참나 있죠? 아, 참난가 그게? 막 이러면 제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있잖아요 지금 그거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예요 그거. 이제 이런 마음, 제가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마음이 느껴져. 이때 그래 그거야 그거, 막 이렇게 뭐라도 불씨를 찾아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요한복음 14장 이후 9절에 펼쳐집니다. 보세요. 그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겠는가? 내 안에 아버지 있고, 보세요. 내 혼과 육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있고. 근데 이건요, 내 혼과 육 기준으로 하면 내 안에 영이 계신 거지만 영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영이 더 작아 보이지만 사실 영이라는 바다에 파도가 하나 친 게 혼과 육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영 안에 내 혼과 육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의 영... 보세요. 예수님의 에고도 있어요. 예수님의 혼이 에고거든요. 예수님의 개체적 자아는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런데 왜 내가 한 말은 다 아버지가 했다고 하느냐. 혼이 온전히 영바예요. 영바. 예수님의 혼은 영바. 그러니까 영이 싫어하는 건 안 해요. 영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혼이 뭐라고 횡설수설 떠든들 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다 아버지가 한 말이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라고 부른다. 우리. 우리는 하면 아빠랑 오빠 둘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우리. 우리는 하면은 예수님, 성자와 성부. 이 두 분 의견은 이런 거예요. 우리 둘이 의견을 합쳐본 바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성령 뜻대로 사시다 보면 여러분도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거 좋아하세요?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과 아버지의 영의 둘의 의견의 합의예요. 둘의 잣진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는 싫어합니다. 찜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우리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빠랑 하나가 되셔서.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나를 도구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럼 나는 그냥 끌려가는 도구냐? 아닙니다. 내가 거들어야만 아버지 뜻이 구현됩니다. 그렇죠? 주체적 도구예요. 내가 거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주체는 아버지더라도 내가 거들어야 된다. 내 역할이 있다.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돕기로 선택을 해야 아버지도 이 땅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인간이 가진 자유권. 내가 만약에 사탄 쪽을 선택하면 아버지 뜻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 쪽에 서게 되면 나는 성령의 군대, 성령의 전사, 성령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뜻을 구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이라는 것도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자녀와 혈육의 자녀, 즉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대결에서 51% 이상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면 이 지상 천국이 선포된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죠. 몇 구절만 더 할까요? 짧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이 불타는 쇠공 입장에서 나는 영 그대로 혼으로 생각하고 울고 웃으며 육으로 구현하는 분이다 보니까 육도 이미 부활체까지 얻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나는 그대로 성령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나는 육의 영생까지 이룬 분이니까 나는 그대로 내가 성령의 생명 덩어리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나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타는 에고예요. 성령 충만한 이 에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성령 뜻 그대로 구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령인 성자인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가겠냐 이거죠. 그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부처님이나 저기 공자님 통해서는 아버지께 못 가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이걸 기억하세요. 왜 스파이더맨 만화에 왜 슈퍼맨이 안 나오냐고 우기시는 분과 똑같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적 최고봉으로 놓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당 시대에 다른 성자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안 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그때 누가 물어봤어야죠. 그럼 부처님은요? 하고 그때 물어봤어야죠. 그때 안 물어봤으면 지금도 아닥하시라. 예. 이해되시죠? 그때 한 놈도 안 물어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어보셨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도 되긴 되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크리스천들이 진짜 많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더라. 그런 사람 치고 예수님을 통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본인들도 안 해요. 다 같이 죽자는 바리새파밖에 안 됩니다. 다 틀어맞고 지들도 안 하거든요.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안다면 그대들은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안다면 불타는 쇠공, 눈에 보이는 성령인 나를 안다면 그대들 또한 눈에 안 보이는 성령 그 자체, 성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뵌 것이다. 갑자기요? 제자들이 이러겠죠? 갑자기 이 부분에서 막 갑자기 막 몰고 갑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윗구절 빌립이 못 받아들여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냥 보여주시죠, 한번. 그 야, 이 자식아 하고 난 뒤로는 이제 다 아닥하니까 쭉 몰고 가십니다. 그래, 이제 니네가 알았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실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의 뿌리지 인격은 아닙니다. 인격은 혼부터 오려 인격이라 그래요.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또 저한테 막 시비 거는 분들 많아요. 근데 보면 또 뭐 딱 와서 뭐 제대로 시비 거는 분도 없습니다만 간간히 계세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알아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가 다 인격이라고 배웠거든요. 아닙니다. 성자가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내가 인자라고 인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아버지는요, 영이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해야 돼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성령에 새겨진 게 진리고, 영은요, 성령이니까 오로지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여러분이 잠겨서 안식해야만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과 다이렉트로 하나 돼야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혼이 떠들고 있는 건 정신 산만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뭐 달라 하면 욕심만 커집니다. 그럼 또 욕심, 탐, 보세요. 아버지한테 신나게 기도하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욕심으로, 에고로 기도하면 탐욕만 듬뿍 커져요. 욕심 안 낼 것도 욕심내봐요. 아버지한테 뭐 말해보니까 한번. 그럼 아버지가 안 들어주면요,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아버지 계속 아버지 지켜봅니다. 안 들어주면요, 분노 충만이죠. 아버지, 이러식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탐진, 치, 이제 어리석어졌죠. 상당히 어리석어졌죠. 그럼 그 다음 나갈 그 기도는 더 엄한 기도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탐진치에 빠지는 비결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누가복음 보실래요? 이 두 구절만 제가 세 구절만 더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이요. 하나님의 왕국, 여기서는 본질의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천국인데 본질의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성령이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성령을. 하나님의 왕국이요, 사람들이 막 어떤 휘황찬란한 게 내려올 줄 알았어요. 지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오지 않는다. 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떠드는 놈들 있어도 따라가지 마라. 그거 다 아니다. 왜? 사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대들 가운데 이미 있다. 이미 그대들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성령은 임해 계시다. 이 소리입니다. 본질의 천국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자, 이 구절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한 사람들도 바리새파들이었거든요. 바리새파들, 너희들 안에도 왕국이 이미 있어.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미 성령은 임해 계시다는 얘기예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이요. 이 부분은요, 교인들한테 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성령 못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죠. 고린도전서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알겠느냐? 여기서 그대들 할 때요,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성령 받고 안 받고 간에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모르지. 지금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른다는 건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즉 I am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성령을 아직 안 받았더라도 이미 성령이 그대들 안에 있다는 거 몰라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죠. 크리스천 아닌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죠. 왜? 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왜? 하나님이 임해 계시니까.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 성전 더럽히면. 한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그 사람 해코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해라. 유대인이니까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전을 중시하는 유대인들한테 성전은 거룩하니 그대들도 그러합니다. 그대들이 그대로, 그대들의 혼과 육이, 영이 담긴 혼과 육이 그대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뭐냐? 혼과 육이요. 성령이 담긴 혼과 육.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하나님은 뭐다? I am이다. 나 100%. 우유 있죠? 나 100%. 나 100%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유예요. 나 100%. 나 100%면 남이 없어요. I am만 있지, 내가 현존한다는 것만 있지,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지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냥 I am만 있어요. 나는 영원한 현존이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존재가 끊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영원한 현존인 거예요. 나라는 게 영원히 현존한다. 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없는 나예요. 나 100%의 나가 영원히 현존한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접속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딱 이거예요. 영원한 나의 현존. 남도 없는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자, 영원하다가 상, 락, 거긴 어떤 근심 걱정도 없더라. 영원한 나더라.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청정하더라. 상락아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열반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에요. 누가 더 온전인가요? 그건 나중에 싸우세요. 스파이더맨이 센지 슈퍼맨이 센지 나중에 따지세요. 일단 두 분이 다 진리의 화신들이구나 하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제 지옥 덜 가게 도와드리려고, 한 분이라도 덜 가게 도와드리려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마 그 댓글에 있을 거예요. 저 지옥 갈 소리 한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 I am, 나의 하나님을 지금 빨리 만나는 게 급하지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구나. 한 구절만 더 할까요? 아까 본질의 천국을 얘기했으면 현상의 천국까지 아울러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러려면 두 구절 더 해야 되겠네. 두 구절 더 할게요. 10만 파티 하고 싶지만 이 이야기 흐름상. 그러면 보세요. 본질의 보세요. 본질의 천국이 I am 그 자체라면 현상의 천국은 영혼 육의 세계, 영은 빼죠. 혼과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면 여기까지 현상의 천국이겠죠. 아울러서 한마디로 하면 영혼 육에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는 게 그대로 그냥 천국입니다. 본질과 현상을 합쳐서 말하면, 나눠서 말하면 영은 본질적으로, 혼과 육은 시공 안에서 작용하니까 현상적으로 제가 붙여봤어요. 아울러서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 육의 세계는 단순히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막 우리가 욕망의 어떤 만족을 얻는 거를 천국이라고, 물질적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혼이 누리는, 성령 안에서 느끼는 정의로움, 진리 그대로의 그 마음, 성령 안에서 느끼는 평화와 기쁨, 평안이죠. 평안과 진리예요. 둘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진리가 그대로 천국이다. 이것도 좀 현상의 천국에 초점은 두고 있지만 성령 그 자체도 천국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는 성령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이런 진리와 평안이 그대로 천국이다. 이게 영혼육의 세계 아닙니까? 진리가 구현된. 자, 이거 좀 더 현상 쪽에 접근했지만 이제 본질도 아우른다고 제가 봐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현상의 천국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아냈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저거 막 사탄의 힘으로 쫓은 거 아닐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시다가 이 말을 하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즉 이건 현상의 천국이죠. 성령의 진리가 우리 마음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구현된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그대들에게 임하였도다. 천국이 온 거네. 내가 지금 귀신을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는 현상 세계에서 성령의 뜻을 구현했다는 건 이 현상계에 천국이 왔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미 왔다는 거 아니냐. 이해되시죠? 천국이 지금 왔다. 어디서 구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육에서 구현돼 버렸잖아요. 나의 영혼육에서 구현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천국을 지금 구현하고 있다면 이 땅에 천국이 온 거 아니냐, 지상 천국이 온 거 아니냐, 이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깨달아서 성령의 진리를 영혼육의 세계에 구현하는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먼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성령을 받은 건 칭의에 해당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세계를 구현하는 건 성화 쪽이죠. 그래서 지금 칭의 성화에 관련된 구절들을 읽고 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영화, 영생까지 영적 그런 영적인 몸이죠. 영적인 몸인 부활체를 얻는 얘기까지 좀 더 나가볼게요. 예전에 다 한 얘기인데 좀 새로운 각도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